찰리오 캐릭터즈 왔다? 이거를 왜 한 박스를 산 거야? 이거 한 바퀴 스티커가 랜덤으로 들어있대. 근데 무려 종류가 70종. 뭐? 70종? 아, 어지러우려고 해 이제. 그래서 이 무슨 풍선껌을 한 박스를 샀다고? 그래도 껌이라서 얼마 안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둘, 스물셋, 스물넷. 무슨 풍선껌을 25통이나 사는 사람이 어딨어? 여기 있잖아. 홍구! 안녕하세요. 홍구 커플의 꾸삐. 그리고 홍이에요. 그래서 오늘 리뷰할 살리오는 왔다 풍선껌! 멋있게 만들어주세요, 펜션. 오케이! 우와! 우와! 우와. 근데 네. 껌통을 다 까니까 껌 냄새가 나서 나 너무 머리가 아플 지경이야. 엄청 많이 나. 오, 잠깐만 여보야, 지금 껌을 25통을 열어봤는데 구칙이 있는 것 같아. 봐봐. 헬로키티, 헬로키티. 이거 봐봐, 이상하잖아. 아니 분명 25개가 균일하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시나모롤은 4개, 폼폼프린 3개, 크로미 3개, 포차코 3개. 그렇다면 여기에 비밀이 있지 않을까? 여보가 70종을 다 모아달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25종이 있단 말이야? 근데 껌통에 껌이 5개 들어있나? 그렇지, 껌이 5개 들어있으면 보자, 25개면은 100개 넘게 들어있네. 살리오 판박이를 100개를 사온 거야? 70종 다 모아야지. 125개 중 70개 문제없어 보입니다. 한번 열어보자. 우리 혹시 모르니까 같은 캐릭터들끼리 뽑아보자. 시나무를 먼저 뽑아볼게요. 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풍선을 크게 불리면 2개 이상 씹으래. 아 옛날에 풍선껌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엄마한테 알려달라고 그러고. 맞아, 엄마가 풍선껌 부는 거 너무 신기했잖아. 그치? 맞다. 잠깐만, 폼폼프리. 근데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나 분명 시나모롤에서 갔잖아. 근데 왜 폼폼프린 색깔만 나와? 왜 그러지? 시나모롤 껌은 샀는데 시나모롤이 안 나왔어. 이거 폼폼프린은 지금 야구 중인데 수비 중이야, 수비. 야구 폼폼프린. 그리고 포차코, 귀여운 포차코가 병아리 옷을 입고 어딘가에 가고 있어. 그 다음 폼폼프리는 이 폼폼프리 동생이 나왔나봐. 조그만 햄스터 인형을 들고 뭔가를 응시하고 있어. 포차코, 이 친구는 반장 포차코야. 반장은 약간 이런 이미지잖아, 그치? 맞아, 안경 쓰고 가디건에 그리고 어! 이거는 같은 느낌의 폼폼프린 같아. 둘이 같은 학교 다니나봐, 그치? 같은 교복을 입고 있어. 아 그러네. 교복인가봐. 그리고 짜잔! 에? 뭐야, 똑같은 애잖아. 벌써 중복인 거야? 벌써 중복이 났다고? 또 중복인데? 잠깐만 계속 중복이잖아. 이거 환불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럼 나머지 두 통도 까보자. 시나모롤님 도와주세요. 에? 또 똑같잖아! 이게 뭐야! 완전 똑같아? 망했다. 그러면 왜 70종인 거지? 내가 잘못 알았나? 이제 와서 잘못하면 어떡해. 아니야, 분명 70종이라고 그랬는데. 70종이 아니라 5종인가 봐. 그러면 이렇게 다 까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럼 우리 종류별로 하나씩만 까보면 되겠다. 아, 천재인데?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다 사지 마세요. 절대 한 박스 구매하지 마세요. 자, 이번엔 포차코 한번 뜯어보자. 포차코가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어. 지금 우주여행을 할 생각인가 봐. 오! 달라! 다릅니다. 어, 다릅니다. 네. 색깔은 왜 똑같아? 어, 달라. 달라요. 자, 첫 번째. 크로미. 시나모롤 드디어 나왔다! 시나모롤. 시나모롤이 머리 떼하고 있어. 운동 중이었나봐. 오! 마이멜로디! 약간 이거 운동이야, 지금 축구. 그러네. 축구공 차고 있는 마이멜로디. 포차코, 농구선수 포차코. 운동 시리즈네. 헬로키티는 요가를 하고 있어. 국민체조인가? 빠라바라밤, 빰, 빠라바라밤. 잠깐만. 포차코 또 하나를 더 뜯어보자. 아직 확신할 수 없어. 포차코 하나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에! 규칙은 찾았다. 똑같잖아! 진짜 필요 없겠다. 필요 없겠다. 아,
하나씩만 까봅시다. 이렇게 껌을 낭비할 수 없어. 껌을 낭비하다니. 이거 다 껌 팔아야지. 롯데 회장님도 옛날에 껌을 팔아가지고 롯데타워를 세워. 그럼 우리 이렇게 하나씩만 까보자. 전략을 바꾼다. 자, 이것만 뽑으면 모든 퍼즐은 맞춰지는 거. 띠리리띠띠리리띠리띠띠띠리리띠리띠. 그래서 다섯 개씩 안 들어있던 거야. 영탐정 홍이 누나. 자, 마이 멜로디를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멜로디. 얍! 와! 에? 에? 뭐야? 왜? 마이 멜로디에서도 처음에 나왔던 판박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거 규칙이 흐트러졌어요, 뭐. 헐! 뭐지? 빠라빠. 아, 설마 종류가 이렇게밖에 없는 거 아니야? 자, 다음! 마이 멜로디 하나 더. 설마 거기에서 구로비가 나온다면? 아! 구로비가 나왔다! 그럼 이 종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왔다의 비밀을 파헤쳤어요, 뭐. 한 박스엔 10종밖에 없어. 한 박스에 10종밖에 없다니. 어떡해요, 뭐. 망했나 봐. 다음, 헬로키티. 빠라빠빠빠라빠라. 70종 리뷰한다고 이거 다 사온 거 아니야? 아, 껌이나 먹어야겠다. 다음, 쿠로미. 스카! 따라따라. 자, 폼폼프린과 헬로키티. 첫 번째 뽐뽐풀, 두 번째 포차코, 세 번째 뽐뽐풀, 네 번째 포차코, 다섯 번째 뽐뽐풀이 어찌 이런 시련을 내려주셨나이까? 뮤지컬이야? 내가 사온 이 작은 살림껌. 오, 내 껌 가게. 껌 가게는 맛있는 껌을 팔고 있다네. 하지만 내가 산 왔다에서는 중복된 판박이만 들어있다네. 이 슬픔 어떻게 감출까? 왔다! 오빠 왔다! 야, 어떡하냐. 망했다. 아니, 이게 뭐야? 뭔 70종이야. 와. 10종만 계속 나오는데. 그니까 한 박스에는 나올 수 있는 게 10종밖에 안 돼? 정해져 있는 거야. 아니, 난 아직 믿기지 못하겠어. 이거 다 열어봐. 둘, 셋. 아이고야, 이거 진짜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우리 10종이라도 판박이 좀 종이에 붙여보자. 아, 그럴까요? 네, 헬로키티 7개, 스쿨 폼폼프린 8개. 이렇게 뽑았습니다. 우와! 우와! 왜 70종 중에 10종밖에 못 뽑은 거죠? 여기에도 다 이 캐릭터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 뜯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뜯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뜯어. 아, 안 뜯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박이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헬로키티. 와, 판박이 진짜 오랜만. 진짜 오랜만이다. 얘 판박이 할 때 알지, 이거? 손톱으로 긁어, 잘 긁어줘야 잘 붙는 거. 다음, 폼폼 프린. 나. 얼마나 잘 붙이나 보자. 자, 뜯어보세요. 선생님, 제 폼폼 프린을 살려주세요! 잘 붙였다. 와, 미쳤다. 아, 얘가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이거 이 색깔이 제일 예쁩니다, 여러분들. 오, 노랭이. 아, 깔쌈하네. 이렇게 왔다 살리오 판박이 붙여봤어요. 잘 나온 거 한번 체크해볼까? 너 통과. 너 통과. 나 통과. 그리고 너 완전 통과. 너 A+. 뭐야, 자기가 한 거 뭐. 너 C. 뭔? 야구 폼폼풀인. 나 이거랑 이거 제일 귀여운 거 같아. 하뚜. 봐봐, 내가 붙인 시나무를 엄청 잘했지? 여보가 붙인 시나무를 좀 보라고. 오빠가 처음에 붙인 거 봐봐. 이게 뭐야? 귀가 없어.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 오늘은 이렇게 살리오 판박이껌 왔다를 열어봤어요. 우리 홍시님들은 저희가 모은 판박이 외에 다른 판박이를 가지고 계시는지 꼭 댓글 남겨주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라. 아니다, 그거 아니구나. 다음에 만나요. 홍콩.